단식 경기들만 남아있는데요. 이게 6세트까지는 일단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3대3이 된다면 7세트 끝까지 갑니다. 5세트 이상대 선수가 뭐 초반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몬테스 선수 5세트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던 선수란 말이에요. 예. 근데 몬테스 선수를 뭐 넘어지면 뭐 시온수에게 너무 좋은 그림인데 예. 막히게 되면은 첫 세트를 이기고도 지금 위기에 몰리게 되죠. 예. 과연 5세트의 주인공은 아, 누가 될지. 초구 여기서 실패. 초구 힘을 아꼈죠. 예. 이상대 선수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걸로 지금 오늘 이게 모아주나요? 오. 네. 아까 어현정 주심과 뭐그 휴원수 선수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0초가 되는 순간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벤치 타임아웃 앉아야 되는데 예. 거기서 지금 서 있는 바람에 거기에서 휴원수는 벤치 타임아웃 하나를 그냥 날려버린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자, 뱅크샷 성공으로 첫 공격부터 2점 몽켓입니다. 23, 24 시즌에 NH 농협 카드가 뭐 정규 시즌 내내 일을 계속 뭐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뭐 예. 하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는 몬테스 선수라는 그런 뛰어난 선수가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예. 팀 리그에서 특히 진가를 잘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짧은 뒤돌리기 선택하죠. 아, 성공합니다. 쉽지 않은 두께와 단점의 조합을 또 맞췄습니다. 예. 연속 득점 몬테스. 네. 든든한 몬테스 선수, 네. 조지호 선수의 네. 주장의 표정이 그렇죠. 흐뭇하죠. 자, 이 균형 속에 5세트 잡는 팀이 다시 리드를 이어갈 텐데요. 성공합니다. 4대 0. 네, 3뱅크로 빨간 공의 좌측을 노리는 네, 그런 설계를 합니다. 네, 공의 출발 위치. 야, 좋네요. 뱅크샷 다시 성공하면서 6대 0까지 격차를 벌리는 몬테스 선수입니다. 이상대 선수 초구를 놓치자마자 뭐 예. 이 6점은 이상대 선수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겠는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비롯된 지금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렇겠죠. 두껍게 밀어서 가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흰 공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공합니다.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네, 다음 공도 길이 열려주네요. 예. 네. 여기서 이 두께가 아니면 흰 공이 점차적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언젠가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 그걸 두께로 지금 충돌을 방지했고, 득점까지. 빨간 공 왼쪽으로 길이 너무 좋습니다. 길게 5까지 노리는 거죠. 성공합니다. 자, 8점 하이런. 11점 경기잖아요. 네. 퍼펙트 나올 분위기인데요. 4억점 남았습니다. 올 시즌 첫 퍼펙트가 나올 예. 것이냐. 이제 정수빈 선수도 자신의 경기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서서히 긴장감이 좀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올라오는 표정인데요. 자, 바로 이어서 여자 단식에 출전 준비 중인 정수빈. 야, 아, 이거. 이거는 성공하지 충분히 못했습니다. 맞출 만한 공을 예. 놓쳤습니다. 8득점 몬테스. 이상대 선수는 자칫하면 초구만 시도하고 경기 끝날 네. 뻔했습니다. 자, 이제 쫓아가야죠. 노란 공 왼쪽으로 지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회전을 일단 다 살려야 되는 그런 각도입니다.
이상대. 네. 자, 노란 공간은 근접해 있고, 가볍게 스트로크. 네, 좋은 득점 나왔습니다. 제이목 쪽도 나왔습니다. 득점. 서서히 지금 예열을 하고 있는 듯한. 예. 네, 이상대 선수의 샷인데요. 아, 진공도 절묘한 감각 보여줍니다. 예. 자, 돌아서. 네. 성공합니다. 이상대 선수 3득점째 고비가 왔습니다. 바로 3뱅크로 하이런을 바로 만들어낼 것이냐. 예. 공을 먼저 맞추고 나갈 만한 길이 지금 보이질 않는 다음 배치입니다. 아래쪽으로 노란 공이 너무 내려간 거죠. 네. 자. 바로 하이런 노리는 뱅크샷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공을 먼저 맞추는 방법은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이 있지만 자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편한 자세에서 샷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나 3뱅크가 어려운 점은 바로 이런 거죠. 아주 좁은 길을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예. 안 되는. 네. 자, 다시 몬테스가 나섭니다. 단장 장으로 빨간 공 우측을 일단 맞춰야죠. 지금 내 빨간 공의 위치가 단장 장에 맞고 바로 빨간 흰 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아, 코너 깊숙이 들어가네요. 네. 지금은 몬테스 선수 바로 흰 공으로 노린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분리를 약간 좀 조심스럽게 내다 보니까 예. 바로 쓰리 쿠션 각을 찾아가지 못했죠. 예. 오우, 네. 대회전은 좀 부담되는 그런 각도예요. 지금 어떻게든 직접 3를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어, 대회전 회전을 빼서. 자, 크게 돌아서 코너 쪽 짧아집니다. 야, 이건 굿샷이 빗나가 버리네. 아, 안으로 가네요. 저는 회전을 주지 않길래 예. 어떻게 이게 쓰리 쿠션으로 살살 굴려서 아. 직접 노리나 이렇게 봤는데 예. 힘차게 공을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또 아무 사연 없는 구석으로 그렇습니다. 가버립니다. 예. 몬테스 정교하게 두께 처리했고요. 짧아지는 걸 기대하면서 있네요. 네, 기대한 그대로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몬테스 9대 3의 스코어. 득점 그리고 6점을 앞서 있는 몬테스. 남자 단식 5세트 3이닝 경기. 다섯 쿠션까지 노려야 되는 배치죠. 읽어냈을까요? 다. 야. 강구대를 파악하는 부분이 예. 몬테스 선수가 참 좋아요. 이거는 지금 저 포쿠션 지점을 떨어뜨리는 게 예. 거기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셋 포인트입니다, 몬테스. 남자 단식을 NH농협 카드가 승리하면 오늘 처음으로 세트 스코어에서
리드를 잡습니다. 빗겨치기가 네 지금은 저 빨간색입니다. 벽에 붙어 있잖아요. 예. 부담되죠. 너무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예. 조건이잖아요. 예. 참 그 심리가 묘해요. 이게 이 목적구 타겟이 좀 크면은 정말 정확하게 가거든요. 예. 그럼 붙어 있을 때도 정확하게 가면 되는데 그땐 그 정확도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단장 짧은 뒤돌리기 놀이죠. 자 그리고 제 목적구로 가는데요. 그대로 찾아주죠. 전술 연결됐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더 만들어내야 되는 이상대 선수인데 예. 슈의 각도를 더 들기 위해서 오른발은 지금 발끝으로만 지지를 하죠. 예. 맞세각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저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은 그 궤적 예상했던 궤적 그대로 성공이 됐습니다. 이목적구 벽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는데 정확도가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스핀볼로 아, 2에서 3 갈 때 스핀 효과가 너무 그 엉뚱한 데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스핀 볼을 어쩌면 적절치 않은 그런 해법이었다. 왜냐면 투 쿠션에서 3 갈 때 그 공이 퍼지는 걸 제어할 수가 지금 딱히 없단 말이에요. 예. 붙어 있는 빨간 공 때문에 두 선수가 좀 골치 좀 아픈데요. 흰 공을 제일 목적구로 선택. 네, 이번에도 스피는 뭐 최대한 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짧죠. 안 들어가네요. 네, 빨간 공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두 선수가 네, 머리 아파요. 예. 승기는 지금 몬테스 선수가 확실히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 상대 선수가 뭔가 하나 풀어내면서 지금은 계기를 만들어야 될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각도는 빨간 공 왼쪽 치는 그 비껴치기도 조절이 그렇게 쉽진 않죠. 아 이걸 걸었다. 아 걸기엔 좀 무리한 각도가 아니었나 예. 싶은데 자 그리고 모입니다. 네. 네, 얇게 걸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예. 어려워도 지금은 비껴치기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배치거든요. 장 쿠션에 맞아버렸던 이상대 선수의 공이었습니다. 자, 세트포인트에서 뱅크샷 뱅크샷 들어갑니다. 5세트 몬테스의 승리와 함께 NH농협 카드가 3대2로 역전합니다.